제가 떡볶이를 직접 사가지고 먹을 때는요, 양배추를 이렇게 넣어서 데치고, 그리고 이걸 썽썽썽 썰어서 떡볶이가 오면은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특히 신정 떡볶이가 양배추 막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 떡볶이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따가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양배추는 이 정도면 다 데쳤어요. 끝! 자, 여러분들 떡볶이가 왔거든요. 신전 떡볶이를 주문을 했는데 중간 맛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붓고, 어우, 냄새가 맡아도 매운데요? 그리고 맞아, 하나 더. 불을 켜기 전에 양배추 있잖아, 아까 제가 삶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크기는 그냥 알아서 드려요, 여러분. 일부러 양배추를 팍 익혔어요. 저는 뭐든 팍 익히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가 뭐 이렇게 팍 익히고 먹니 막 이랬네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좀 싱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양배추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떡볶이에 들어갈 양배추는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추가를 하고요. 이 정도 추가를 하고 일단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여기서 달걀 4개를 넣도록 할게요. 신전 떡볶이가 정말 맛있는데 이게 또 그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양배추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든 떡볶이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소라가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애가 맘마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까서 넣어줍니다. 알았어, 엄마가 지금 갈게. 설아 잠깐만. 잠깐만, 설아야. 아, 광고가 나왔어, TV가. 설아 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지금 끓고 있네요, 그쵸? 이거를 마무리 넣고. 나머지 달걀은 설아 줘야겠어요. 우리 설아도 달걀 좋아하니까. 이건 설아 줄게요. 넣지 않겠습니다. 양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이 상태에서 대파를 칼 잘 보니까 요리할 맛이 나네요, 여러분. 이거를 쏜 다음에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싹 뿌려줘요. 그리고 와우, 좋은데? 벌써부터 맛있겠는데요? 어차피 떡볶이 이미 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살짝 더 추가를 하거든요.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안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짭조름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그냥 말 그대로 소금이거든요. 소금을 이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적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그 양배추를 이미 다 삶아놓은 거라서 안 삶고 그냥 넣고 끓이면 따로 넣기도 하고 뭔가 물이 더 많이 나와서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맛이 좀 이상하고 그럴 수 있어서 이미 그냥
그냥 좀 삶아 넣은 다음에 넣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떡볶이도 타지 않고 넣자마자 몇 분 안 돼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전 떡볶이는 저는 항상 이렇게 먹었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기 입에 맞게 먹으면 되니까. 자, 이대로면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되어 있는지. 와, 너무 맛있잖아. 와, 간 딱 좋아요, 여러분들. 저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귀찮은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 세상에 기준을 맞추기에